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 이거 앙키 또 일본어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가끔 맨날 반복되는 것들이 하기가 갑자기 싫어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한 번 안 하면은 다시 하기 힘들고 두 번 안 하면 다시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 자, 가봅시다. 8개. 28개에다 8개면은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school은 가코가 되겠죠? 쓰진 않겠습니다. 굳이 이제 쓰는 건 다 하니까 가코. 오케이, easy. 그 다음 뭐뭐를 오겠죠. 카타카나로, 카타카나나 히라가나는 아닌데 어쨌건 간에 이걸 굳이 쓴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겠지? 오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히라가나 오겠고 카타카나 오는 이렇게 쓸 거예요. 맞죠? easy. 그 다음에 이거는 카레와, 그 다음에 뭐냐, 카레와 마다 아직 와카이데스. 카레와 마다 와카이데스 이렇게 돼서 그는 아직 어리다라는 와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정확히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쓰겠습니다. 와카이 이렇게. 카레와 마다 와카이데스. 맞죠? 아직 어립니다. easy. 그 다음에 이거는 decide, agree up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decide, 키메루입니다. 이거는 키메루. 이거 써야 되나 근데 굳이? 안 쓰겠습니다. 이제부터. 키메루 이렇게 됩니다. 키메루. 맞죠? easy. work. work는 사실 시고토로 배웠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뭔가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토... 아니야, 이거 뭔지 기억 안 나요, 솔직히 지금. 하타라크. 하타라크. 하타라크래요, 하타라크. 하타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하타라쿠인데 이거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지네요. 그 다음에 뭐 획이 되게 많은 글자인데 엄청 어려운 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였나요? 여기다 힘 역자가 하나 들어간다. 인에다가 힘 역자가 뒤에 들어가고 지금 당장은 기억 못해도 몇 번 더 쓰다 보면 기억날 거예요. 하타라쿠. 와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와루이 와루이 헷갈리다가 나오잖아요. again. 그 다음에 이거는 회의가 이걸 텐데 카이샤 아닌가? 카이샤가 회의 아닌가요? 카이샤와 요지니 그 다음에 뭐 와리마스 오와리마스 오와루가 저기 들어가서 카이샤가 카이샤니 요지니 오와리마스일 것 같은데요. 카이기와 요지니 오와리마스. 카이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쓴대요. 이거 원자 아닌가? 이 밑에 것만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한자를 너무 모르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자도 거의 초등학교 때 진짜 몇 번 써본 거 그게 다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나 아자 아닌가요? 아, 나 중국어 예전에 혼자서 할 때 그때 좀 써봐서 아나 보다.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맞죠? 이렇게 해서 이게 카이기래요. 카이기 회의라는 뜻이고 카이기 카이기와 요진이 오와리마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이기와 요진이 오와리마스. again. work는 방금 전에 인에다가 역자가 들어가고 이 역자에는 이게 획이 안 붙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요? work? 근데 또 일본어로는 생각이 안 나네. 한자로는 요 정도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일본어로는 뭐였더라? 아, 아타라시가 아니라 하타라쿠였나요? 하타라쿠였던 것 같은데? 이걸 걸려 아마? 하타라쿠. 하타라쿠는 맞았고 한자도 맞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지. 그 다음 저거는 네일걸요. 아마 왜 네인지는 몰라요. 그냥 보다 보니까 많이 봐서 아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카타카나 이지. 아토. 아토는 처음 나오는 글자인데 굳이 써야 되나 싶은데 쓰겠습니다. 그래도 아토라는데 아토가 애프터라네요. 아토는 한자로 쓰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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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거기에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겠네요. 무슨 무슨 변 뭐 이런 거 어떻게 부르는지 이름이 없으니까 기억하기 힘듭니다. 음성 정보로 기억이 안 되니까. 아 again 아토는 애프터다. 애프터 아토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 와루인데 오와루겠죠. 저거는 아마도 finish와 end 뜻으로 가진 오와루일 것 같은데 오 와 어 이거 아니죠. 와루 또 아니고 오와루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자로 쓸 때에는 얘도 약간 이렇게 쓰는구나. 이게 무슨 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을 알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또 밑에는 다르게 생겼네. 해서 이거랑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오하루 아닐까요? 오하루. 맞죠? 오하루. 이지. 그 다음 가다 이쿠인데 이카나이가 됩니다. 카나이가 돼요 이게. 어 이지. 그 다음에 다음에는 한자부터 벌써 봐도 모르겠는데 뭐뭐와 마다죠 저거. 아직이니까 미래할 때 그거. 마다. 오와 오와가 아니라 아, 저 뭐야. 오와 테이마스 오와테이마생 뭐뭐가 와 마다 오와테이마생 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오와테이마생이니까. 근데 저 앞에 있는 한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안 끝났을까. 카이기와 마다 오와테이마생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제와 마다 오와테이마생. 아 그렇구나. 시쿠다이 시쿠 시쿠다이 시쿠다이 와 마다 오와테이마생 숙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에 맞는 상황 어 제 상황에 맞는 문장이네요. 왜냐면은 저도 이게 제 하루하루 숙제니까. 그래서 시쿠다이 와 마다 오와테이마생 전부 다 연결돼 있네요. 진짜 문장들이 다른 단어로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2000개짜리 어쨌건 간에 잘 모르니까 again 하겠습니다. 아토 아토는 after라는 뜻이죠. 그래서 쓰자면 안 쓸게요 그냥. 아토 after. Chloe's birthday는 내가 알아야겠지? 어, 알아야죠. Chloe's birthday는 5월 8일 5월 9일인가 그럴걸요? 맞죠? 5월 9일이죠? easy. 카타카나 니은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맞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쿠루인데 쿠키가 됩니다. 저거는 이거 보고 이해하기 힘든데 그냥 외웠어요. 쿠키 맞죠? 이지? 시고토노 아토 에이가오 미타. 시고토노 아토 에이가오 미타. 시고토노 아토 이것도 처음 나오는 문장이에요.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쓰고 시작하자면은 시 고 토 노 아토 그 다음에 뭐였죠? 영화를 봤다. 영화 이건 모르겠다. 이거 모르는 단어예요. 에가 오 미 미 어떻게 쓰지? 미는 이렇게 쓰죠. 오미타 라고 이렇게 썼는데 시고토는 일이에요. work. 시고토노 일의 아토 after 그렇게 되니까 일 끝나고겠죠. 에가 가가 이 가가 전치사로서 무슨 의미인지 잘 지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약간 에가 가가 아마 한글로도 가랑 똑같을 거예요.
애가 오미타, 오미루라는 동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동사도 저한테는 없어요. 현재 정보가. 그래서 일 끝나고 일 끝나고 애가를 오미루 하자라는 뜻이에요. 몰라요. 전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아, 애가 영화구나 이거.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아, 뭐뭐가, 아, 미루에서 온 거구나. A가 오, 영화를, 이거 알겠다. 이제, 시고토노 아토. 일 끝나고, 까진 여기까지는 해석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은, 애가가 아니라 A가예요. A가. 영화를, 그러니까 가도, A가, 오. 가가 왜 붙지, 여기? A가가 요 자체가 영화네요, 그러면은. A가가 영화예요. 영화. 그 다음 이 O가 아니라, 전치사가 아니라 목적어를 만드는 오예요. A가 오 미타였나요? 미타. 미루가 과거형으로 바뀌기 위해서 타가 붙었네요. 미타로. 다 이해됐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고토노 아토 A가 오 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오케이. Again. 64는 비읍 니은이니까 반야가 나올 거예요. 아마 반야 나오죠. Easy. 그 다음 메시지가 뭐 어쨌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메시지 잠깐만요. 이건 모르겠는데 뭐 어쩌란 거지. 아, 이거 철자 문제인데 이거 잘못 만들었죠. 이거 브라우즈 가서 좀 바꿔놓겠습니다. 문제 좀. 이게 양면이면 안 되죠. 이걸 좀 바꿔야 돼요. 노트 타입을 이거를 답 입력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근데 뒷면은 없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냥 지우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우겠습니다. 애매한 거. 에러가 났어? 왜? 오케이. 이지 하고 넘어갈게요. 카펫 클립보드는 뭐죠? 뭐가 지금 꼬였는데 프로그램이 싱크 한번 맞추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가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어토노 아토 에이가오 미타. 이거는 지금 시고토노 아토. 에이가 오 미타 이렇게 해서 시고토노 아토 일 끝나고 에이가 영화를 미타 봤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I saw a movie after work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지 카나리라고 되어 있는데 카나리가 뭐였죠? 저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카나리가 뭐였을까? 생각 안 납니다. 기다리면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기다릴 이유는 없어요. 더 보면 되죠. 카나리 Fairly rather. 아, 카나리. 나 영어 잘합니다. 뭐 이런 말할 때 카나리 썼던 것 같은데. 카나리. 카나리가 fairly rather pretty의 뜻도 갖는다 라고 전에 스스로를 가르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래서 fairly or rather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게임. 그 다음 이거는 work이죠. 일하다. 왜냐면 저기 끝에 있는 역자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하다는 일본어로 뭐였더라? 뭐뭐 쿠네요. 하타라쿠. 하타라쿠였다. 그죠? 하타라
후였던 것 같아요. 하타라쿠 맞죠? 이지? 슈쿠다이와 마다 오왔테이마센. 아, 슈쿠다이오 마다 오왔테이마센. 그래서 시 이게 유자가 안 들리는데 유가 있어요. 여기 시우쿠 다이 다이 오 숙제는 숙제를 오마다 아직 이거 아니잖아. 마다 오아테 이것도 되게 좋은 문장이네요. 저한테는 배울 게 되게 많은 문장입니다. 오아테 오 와 아 이게 아니잖아. 마다 오 와 테 이 마 생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이거는 일단 이해가 됐어요. 시우쿠다이 이게 숙제거든요. 숙제를 아직 받아 오와 여기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오와 테이마생인데 오와 루예요 원래 형태는. 근데 루가 생략되고 테이마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마 뭐뭐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형태일 텐데 테이마스인데 테이마생이 되면은 이거는 부정형이니까. 그래서 오와 리마스는 뭐냐 그럼 시제상 뜻이. 근데 왜 오와 테이마생이냐 이게 약간 헷갈려요. 전미사가 되게 헷갈리네요 일본어가. 아무튼 아이고 줄 필요 없잖아. 숙제 아직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지. 이거는 뭐죠? 아 카이기. 카이기와 요니 야 요진이 요진이 오와리마스. 회의가 4시에 끝납니다 라는 뜻이죠. 카이기와 요진이 오와리마스. 카이기와 요진이 오와리마스. 오케이 이지. 이것도 지금 이지를 눌러도 이틀 뒤에 다시 보잖아요. 많이 틀려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점점 익숙해지는 수밖에. 애프터는 아토입니다. 아토 이지. 뭐뭐가 뭐뭐에는 니 맞죠? 전치사 니 이지. 그 다음에 하지메 마시테 라고 해서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아까 썼던 글자긴 한데 이렇게 한자도 문제가 나오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얘가 뭐냐면 이거 영어 아닌가? A가 아닌가? 아토. 아토구나. 아, 세상에. 아토라 이게 이렇게 하고 두 개를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맞죠? 이거 제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인데 아니구나. 밑에가 다르네요. 아토. 이게 아토다. 오케이. 어게인. 그 다음 문제는 뭐뭐와 마다 아 뭐뭐와 마다 오와 테이마생. 오와 테이마생? 아닌데 뭐뭐와 마다 마다 시우쿠다이와 마다 오와 테이마생. 시우쿠다이와 마다 오와 테이마생. 그래서 숙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라는 말이죠. 시우쿠다이와 마다 오와 테이마생. 시우쿠다이라고 읽으면 안 되나? 시쿠다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지. 이거는 노미마스라고 해서 마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안 마십니다 하면 노미마생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셨습니다 하면은 노미 노미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어쨌건 이건 이지. 이거는 애프터입니다. 아토. 아토 이지. 그 다음 키를 써라. 쓰라는 거는 써야죠. 어쩔 수 없죠. 키 이지. 그 다음에 부정 뭐하지 않다는 나이이죠. 이지. 이거는 마시타가 과거형일 거예요. 아닌가? 맞을걸요?
했습니다일걸요, 이게 아마? 맞죠? 이지? 누, 카타카나 누를 써라? 카타카나 누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쓸걸요, 아마? 맞을 거예요. 맞죠? 부, 아이우에오 파생 카타카나라는데 부를 어떻게 만드냐? 후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후예요, 카타카나로. 여기 탁점이 붙으면 부가 되겠지. 아, 이건 흐인데 아이우에오니까 우에도 될 수 있구나. 이게 아니네, 그러면. 아이우에오라고 버젓이 써 있는데 again, 저는 일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와타시 와 니혼고 하나세마스. 맞을걸요? 보쿠와 니혼고 하나세마스. 보쿠는 약간 버릇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와타시로 할게요. 와타시와 니혼고 하나세마스. 하나시 하나세마스. 하나세마스. 오케이. 이지. 그 다음 이마 아사고항 오 츠쿠테 쿠다사이. 아, 츠쿠테 이마스. 그래서 지금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마 아사고항 오 츠쿠테 이마스. 맞죠? 이지. 그 다음 오 카타카나. 아이우에오의 오가 아닌 오를 써라. 아이우에오의 오가 아닌 오를 써라면 이 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오가 있나? 없을걸요? 이걸걸요? 맞죠? 이지. finish. 오하루입니다. 오하루. 이지. 그 다음 이키루. 이키루네요, 저거 아마도. leave의 뜻을 이키루. 가질 겁니다. 이키루 맞죠? 이지. 카나리. 카나리. 카나리 아까 했던 건데 기억이 또 안 나죠. 카나리를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카나리가 어디 쓰이는 거였더라? 이 정도 생각 안 나면 안 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바로 안 들어오면은 fairly, rather의 뜻을 갖는다. 여기 카나리는 fairly, rather. 카나리. easy. 그다음 부 아이유에오 파생 카타카나니까 우를 이렇게 써요. 이게 우인데 여기에서 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하긴 한데 되나 봐요. 오케이. easy. 카나리. 카나리는 fairly, rather의 뜻을 갖습니다. 오케이. easy.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은 22분 걸렸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진짜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인데 11시 11분 저는 이제 자야겠네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죠. 내일부터 한 달여간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해봐야겠죠.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